와서 지내기 왔답니다 왔다는 카오토 히터 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춘겨울에 실외 주차 시에 차량 내부의 온도와 실외 온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찹니다. 이때 겨울철에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실내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카오토 히트팬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니 오토 히트팬입니다. 차량이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그 운전석 바로 옆에 하나 설치를 해놓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뭐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가적에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이 예열이 되기 이전에 한 차량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것을 틀어놓으면은 운전자가 아주 편리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카오토 히트팬의 4가지 종류와 파워뱅크와 시가잭에 꽂아서 사용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입니다. 토카 히트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면은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동차에 시가잭에서 꽂아서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여기 밑에 받침이고요. 팬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이 여기 있고요. 제품이고 시가잭으로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안내문과 이 박스를 떼내면은 딱 두 개입니다. 밑에 받침 하나 하고 그 다음 여기 히트팬 하고. 자, 파워뱅크는 로모스라는 이거 소형 배터리입니다. 사실 배터리고요.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테스트하고자 하는 제품은 오토 카 히트팬인데 이 상품번호는 R8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받침은 여기 이제 꽂아서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습니다. 여기 이제 꽂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워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 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파워뱅크는 용량이 크지 않고 소형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꽂았고요. 파워뱅크에 꽂았고 작동을 시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충전은 100% 되어 있고요. AC로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뱅크에서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히트가 작동을 하는지 볼게요. 히트는 보면은 여기 이제 스위치거든. 여기 팬하고 히터 두 개가 있습니다. 히터 쪽으로 먼저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동이 합니다. 이제 자동차 예시가 적에 꽂아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아주 슬림하고 좋습니다. 요 다 부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커요. 그리고 요것 또한 거치대가 있습니다. 이런 행태의 거치대가 있어 가지고 걸어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컵 홀더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토 히트팬인데요. 이게 차량의 소형이에요. 극 소형인데 여러 개를 써봤는데 이거는 일단은 약간 소음은 좀 있는데요. 꺼지지 않아 중간에. 괜찮네.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오토 히트팬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MJ509 미니 오토 히트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차량의 시가잭에 마찬가지로 쓰실 수 있고 150W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있고요. 미니 오토 히트팬인데요. 이제 박스는 드러내고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소형이고 아주 작습니다. 먼저 파워뱅크에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뱅크에 파워도 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했고 방금 지금 이 제품도
미니 오토 히트 팬인데 아주 소형입니다. 지금 히트를 켜놨고요. 계속해서 이제 히트가 나오는 상태이고요. 이 제품은 파워뱅크의 용량이 끝날 때까지, 제로가 될 때까지 오프되지 않고 가능하고, 이거는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이제 차량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하나 설치를 해놓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뭐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오토 히터 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제품을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에 사용 가능한 오토 히터 팬 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류 다 C가 잭에 이렇게 꽂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2V입니다. 그래서 C가 잭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처럼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이제 C가 잭에 꽂아서 하는 건데, 두 개의 종류 다 한 가열이 5분 정도 되면 차량에서 작동이 멈춥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가열이 되기 때문에 식히기 위해서 작동이 멈춰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ON으로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작동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부터 그러면은 테스트를 해보고요. 이거는 먼저 한번 빼고요. 이 파워뱅크에다가 꽂아서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이렇게 이제 거치대가 있어요. 거치대가 있어가지고 차량에 클러스터에 여기 이제 부착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이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착하시지 마시고 컵 홀더 있거든요. 바로 운전석 옆에 있는 컵 홀더에 꽂아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여기 스위치는 뒤쪽에 보시면 있어요. 한쪽은 팬이고 소리가 나죠? 한쪽은 히트예요. 자, 히터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히터를 켰습니다. 이렇게 차량 내에 시동을 켜기 전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야외에 겨울에 주차했을 때 굉장히 차잖아요. 실내가 예열을 보통 차량에 5분에서 10분 정도 시켜야 되는데 그 이전에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따뜻합니다. 지금 제품은 이제 네 번째의 오토 히터 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닥에 고정시키고 하니까 들어가네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바람이 나오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팬이 온오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특별히 각도 조정을 안 해도 아주 안전하게 물려요. 정확하게 여기 들어갔지. 여기 이렇게 놔서 여기 C가 잭에 꽂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2V 여기에 C가 잭을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꽂겠습니다. 꽂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팬에 여기 전원이 있죠. 팬하고 이쪽은 이제 팬이고 팬 소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 C가 잭에 꽂으면 됩니다. 스위트는 뒤쪽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C가 잭에 꽂고 온오프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히트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팬이고 왼쪽은 히트인데 자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바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아주 좋네요. 이 정도면은 차량이 이제 시동을 걸고 운전자가 추운 상태에서 차량 내에 난방이 안 됐을 때 사전에 이것을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차량에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시동을 켜면은 이렇게
오토 히트팬이 지금 바로 돌아가잖아요. 바로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이처럼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기 이전에 이렇게 운전자에게 따뜻한 공기를 갖다가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오토 히트팬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자동차 용품으로 카오토 히트팬 네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류별로 제품의 성능이나 가격과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파워뱅크를 이용하거나 자동차의 시가잭에 전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알아본 자동차의 겨울용품 카오토 히트팬도 차량과의 호환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제품은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은 호환성 때문인지 중간에 오프됐다가 재가동하게 됩니다. 어떤 제품은 계속해서 가동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시에 자신의 차량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